영준은 어때 그래서? 좋아요. 매출도 잘 나오고 구독자 충성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. 딸편은 부족한 거 빼면? 그 뭔데? 뭐겠어요. 나강남 작가님. 뭐? 아, 이 사람이? 이런 부편집장님이? 작가님만 저희 플랫폼에 와서 새로운 만화 연재해 주신다면 저 영투님 더 날개를 달겠죠? 구명홍주 마감하기도 빠듯한데 새 작품 연재를 어떻게 해? 그거 저 진저툰에 있을 때부터 곧 끝낸다 하지 않으셨어요? 그러게.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. 횟수로 벌써 5년째 연재하고 계시는 건가? 근데 원래 구묘공주 말고 센 이야기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. 그치. 예. 사실 내가 원래 좀 그렇게 거칠고 어두운 이야기 좋아하거든. 근데 그런 건 매번 칙칙하다고 까이기만 하대. 처음 겨우 떠는 연재가 석주 형이랑 같이 준비한 구묘공주였지. 이게 사실은 내 취향이랑은 반대.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이야. 작가님 실력이면 뭘 하셨었어도 성공하셨을 거예요. 꼭 구미호공주라서가 아니라. 에헤, 우리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? 어지럽다, 어지러워. 작가님 자체가 비행기시잖아요, 뭐. 작가님, 이제 그만큼 하셨음 됐지 않아요? 구미호공주? 저는 이제 작가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만화 그리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영튼 독자들도 다크하고 센 이야기에 목말라 있거든요. 그런 성인 타겟 장르들이 매출도 잘 나오고요. 조건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. 작가님이 업계 최고시니까.